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보시면은 우리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버제스라는 학자죠. 1925년에 나타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이 버제스는요, 미국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인데, 이 버제스는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 대학이니까 당연히 이 미국의 어느 도시, 이 시카고라는 이 도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전개시킨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이 도시의 공간 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것을 생태학적,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자,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요 도시 생태학도 한세번 지문 출제했는데, 그래서 최초 이론이거든요. 최초니까 하여튼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도시의 핵심이 있거든요. 이 도시의 핵심이 CBD라고 해요. 이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 번역을 하면은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중심 업무 지구 또는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 CBD는 사회, 경제,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인데, 자, 이 핵심에서 밀려나서 우리는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요. 그래서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두 번째가 점이지대인데, 자, 이걸 용어가 어려워서 시험에 이것도 한세번 냈어. 점이지대는 몇 번째? 두 번째 동심원이 있습니다. 동심원이니까 동심원, 이두 번째 동심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세 번째는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이 나오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 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점이지대는 몇 번째 있다? 두 번째. 꼭 기억해 두시고,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상으로 성장하면서 몇 개?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인데, 그래서 도심에서는 땅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지대도 낮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고, 인구 밀도도 낮고, 범죄도 줄어들고, 질병 발생도 적어지는 그러한 형상이 나타난다. 이 관련된 내용 기본이지거든요. 한 최초니까 요 순서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순서. 최초 이론은. 시험에 잘 내거든요. 순서도. 자, 우선 버제스의 우리가 동심원 이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가 선형 이론인데, 64페이지 보시면은, 자, 문제는 이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을 변형하거든요. 이 동심원을 우리가 변형을 합니다. 이 변형을 해서 이 미국의 하나의 도시가 아닌 142개 도시에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나타난 이 호이트. 언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나오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축 이론이라고도 하죠. 축 이론, 교통의 축인데, 자, 이런 얘기죠.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인데, 이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띠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이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도심에서 시작이 되어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가 도시가 성장, 확대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대. 하여튼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확대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선이요. 선은 부채꼴 선자입니다. 선은 부채꼴 선자고 형은 모양형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 호이트. 이게 키워드예요. 호이트. 예? 25회는 여기 나왔죠. 키워드가. 자, 그리고 이 두 이론은요. 이 핵심이 요거 하나거든요. 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인데 예?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래서 1945년에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이 되면서 이 해리스와 울만, 네,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 핵심 이론입니다. 다 핵심 이론이 나온다. 다 핵심. 핵심이 하나죠. 자, 대도시나 거대도시의 설명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도심과 부도미 있습니다. 이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이 유일한 핵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이산, 흩어져 있는 이산되는 핵심으로 우리가 형성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해리스 울만. 다 핵심. 핵심이 여러 개다. 도시의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다 핵이 형성되는 거예요.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오래된 도시는 핵심이 하나인 단핵 도시인 경향이 크지만 최근에 신도시는 핵심이 여러 개인 다 핵심 도시인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자, 뭐 그런 내용이죠. 키워드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66페이지로 오시면은 지대 이론이 나오죠. 자, 지대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가 지대입니다. 그래서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지대입니다. 그래서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뭐라고 한다? 지대. 토지의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의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고전적 또는 농경지를 중시하는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이 이론이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1776년 이후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이론인데 제일 먼저 나타난 학자가 거기 보면은 누구? 데이비드 니카도입니다. 자, 데이비드 니카도에 있어서의 차액지대설이 나옵니다. 자, 데이비드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인데, 그럼 차액지대설은 하여튼 니카도인데, 여러분 아까 했지만 1776년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 당시에 우리는 영국에는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있죠. 그럼 토지를 소장님이 빌려서 이용을 하면 대가를 줘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농업용 토지 비용들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비옥도가 좋은 토지도 있고 비옥도가 나쁜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니카도는 이 토지 비옥을 본 거야. 이 비옥한 농업용 토지의 양은 어떻게 돼? 한정돼 있다고 보는 거야. 비옥한 토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뭐를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토지에 뭐의 차이? 비옥도.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가, 이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죠. 자,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또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 여러분 생산성은 단위 면적. 여러분 단위 면적이란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단위 면적은 우리가 1제곱미터를 얘기해요. 그럼 단위 면적 얘기 나오면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당 이 농업용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 생산성이에요.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죠. 여러분 비옥도가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같고, 생산성도 같으면 지대도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같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니카도는. 그래서 왜 니카도는 설명하지 못했느냐? 바로 토지의 위치를 경시했다. 그래서 토지에서서의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나타난 게 누구? 튀넨이야, 튀넨. 그래서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이 나타나요. 그래서 튀넨은 우리 입지 교차 지대설이요,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튀넨은 1826년에 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죠.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튀넨인데, 그럼 튀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니카도는 뭐를 경시했다? 예? 위치를 경시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경시했는데 여기에 뭐를 첨가시킨다? 위치를 첨가시켜서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 튀넨이야. 그래서 튀넨은 지대, 여러분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튀넨입니다. 튀넨. 자, 위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튀넨은 얘기거든요. 자, 이 튀넨은 이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자, 지대인데, 자, 이런 직선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에요. 자, 우리는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 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이렇게 가장 높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지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점이.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뭘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토지 이용은 이점 안에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 여기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그럼 이 점이 뭐냐? 이 점이 지대가 제로다. 제로. 0. 이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한계지. 이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한계지인데, 그럼 한계지 내에서만 농업용 토지는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이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수송비의 전략분을 뭘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지불한다. 그래서 튀넨 하면 수송비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한계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운송하는 것보다 여기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는 것이 운송비가 적게 들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전략돼? 수송비가 전략되거든요. 이걸 수송비가 전략된 걸 뭘로? 지대로 지불해라. 이 얘기입니다.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화가 된다는 거죠. 자, 튀넨 하면 요거 생각나죠? 외채 수송비. 자, 튀넨의 이론입니다. 기본 개념만 한번 확인한 거예요. 뭐 설명 나중에 기본서 교재라면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니카도의 차액지대는 뭐예요? 차액지대는 요거죠. 비옥도 차이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이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뭐가 돼? 차액지대라는 거예요. 차액지대. 예?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생산성, 생산력의 차이가 차액지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또 누가 나오냐? 칼 막스가 하나 나와요. 칼 막스는 절대지대설이 나와요.
자, 27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죠. 답 5초밖에 안 걸렸어. 딱 보면 답이 바로 보였어. 그럼 칼 마르크스, 막스 또는 마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절대지리에서는 뭐냐?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관계없다. 무관하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됨에 따라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다. 이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뭐를?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마르크스야. 마르크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이 지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뭐라고 하죠? 절대 지대라고 합니다. 원래 27회 시험에 마르크스 출제하는 겁니다. 개념만 보고,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지금 핵심 키워드 개념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뜨면은 이제 학자가 딱 나오면 좋아요. 포인트. 자, 여러분 교재에 68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토지의 직가 이론이 나오죠. 자,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농업용 토지보다는 경제학자들은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 발전되기 때문에 이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지가, 토지 가격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이 나오는데, 자, 알프레드 마샬은 19세기 후반에 나온 학자인데,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치의 유용성에 따르는 화폐 가치의 총액을 뭐라고 한다? 화폐 가치 총액을 지가라고 해요. 그리고 허드도 이미 배우신 내용이거든요. 허드는 토지 가격 지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가까움에 의존한다. 즉, 직가는 가까움,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허드죠. 그래서 또 우리가 출제, 작년에 출제를 했던 헤이그. 자,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자, 마찰비용이론인데, 마찰비용은 이 지대와 뭐의 합, 교통비 합. 자,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없네요. 이 지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만 지대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럼 도심에서 비싸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하고, 반대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으로 출근하는 데 드는 교통비는 많이 어떻게 돼요? 많이 늘죠. 그걸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 중심진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또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또 헤이그입니다. 그래서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양호, 좋다.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뭐예요? 적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대는, 마찰이 적어지면 지대는 높아진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헤이그입니다. 헤이그도 최근에 세 번 출제했고 작년에 또 출제를 했어요. 기본 개념. 헤이그. 자, 헤이그의 우리가 이론을 우리가 봤고, 자, 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 노스 교수의 토페카 연구가 나오죠. 자, 노스. 자, 노스 교수의 뭐죠? 토페카 연구. 자, 노스 교수는 어떻게 돼? 이런 얘기죠. 자, 도심.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100% 입지라고 한다. 여러분,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상업
업무 지역 아니에요? 사업 업무 지역인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죠. 자, 이 노스는요, 이 토페카는요, 토페카는 미국의 이런 미국의 캔자스 주라고 있어요. 캔자스. 미국의 캔자스의 자그마한 소도시야, 타운, 소도시의 뭐를 집가, 소도시의 집가 구조를 우리는 실증적으로 우리 분석을 했어요. 이 미국 캔자스 주의 소도시의 집가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도심에서는 집가는 이렇게 우뚝 솟아요. 자, 도심에서는 집가는 우뚝 솟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집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형상이 보인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집가, 집가 구, 거북이 구자군요. 거북이를 뒤집어요. 뒤집었더니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보이더라. 그래서 집가 구배 형상이라고 합니다. 집가 구배 형상 또는 토페카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 자, 실증적으로 분석한 노스 교수의 토페카 형상. 뭐죠? 소도시입니다. 대도시가 아닙니다. 소도시의 집가 구조의 형태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 곡선. 우리가 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윌리엄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 곡선이 나오죠. 자, 이 입찰 지대 곡선인데, 입찰 지대의 개념은 그 71페이지 참고해 보면은 입찰 지대의 개념이 나오죠. 입찰 지대는 우리는 단위 면적, 요번에 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하는 사람,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 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유는 없어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 지대라고 해요. 참고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입찰지대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보면은, 자, 여러분 도심이 주어졌어요. 도심에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지대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는 산업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은 A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또 B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C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인데, 산업은 세 개만 있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입찰, 각 지대,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뭐를 한다? 입찰 경쟁을 해요. 여러분, 입찰하면은 누구에게 낙찰이 돼요? 예?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지. 그러면 도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졌으면 누가 많이 줘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졌으면 누가 많이 줘요? A? 산업. 여기까지는 A 산업. 이 점을 지나면 A씨보다 누구? B. 이 점을 지나면 B나 A보다 누구? C.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입찰 경쟁 지대 곡선. 줄여서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해요. 이 빨간 선. 그러면 그림 보세요. 입찰 지대 곡선은 지금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데, 그림 보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입찰지대 곡선 개념 작년에 또 출제했거든요. 뭐죠? 입찰지대 곡선은 우리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대를 나타내는 부분을 연결한 곡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다. 그럼 도심에서는 지대가 비싸니까 상업용, 그 다음에 뭐죠?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렇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개념을 또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돈을 토지 이용자가 돈 많이 지불해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를 해두시면 우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나오죠.
72페이지 보면은 정부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 정책 이론에서 요 개입의 이유는 매년 출제하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25회 시험의 근거로 출제했죠. 뭐 또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뭐냐? 이유 26회, 27회 시험에 또 질문 나오죠. 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시험에 어떤 말로 출제되는지 하여튼 출제는 매년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시장의 실패. 자, 여러분 75페이지 보시면은 시장의 실패 중간에 나와요. 75페이지 보면 시장의 실패는 뭐냐? 시장에서 자원이 어떤 요인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없어요. 그럼 시장에 실패가 발생했다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실패를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올해 출제했죠. 여러분 27회 시험에 이거 출제했죠.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맞는 질문이죠? 예, 올해 출제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여러분이 소득 뭐를 위해서 재분배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죠? 사회적 목표인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마다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해요. 또는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또 뭐가 돼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뭐 토지 이용에 뭐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지구제를 어떻게 돼요? 같은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여러분 집가가 급등하면은 토지 소유 계층은 집가 급등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 계층과 소유하지 못한 계층 사이에서서의 이 뭐가 돼? 소득의 격차, 빈익빈, 부익부 형성이 가중되면서 소득의 격차가 심화돼요. 소득의 양극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가를 규제를 해야 돼요. 뭐 분배적 차원에서의 뭐를 높이기 위해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배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돼요. 이유가 많죠. 이렇게 와요. 네? 네? 이유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끔 이제 출제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있지만은 자 75페이지에 거기 보면 또 정부의 실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개입 전보다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개입 전보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개입 전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개입점보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더 뭐가 될 수 있어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정부의 뭐가 발생한다? 실패가 발생해. 그럼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은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고 규제 수단이 불완전하고 또 관료제의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또 불량한 양호하지 못한 정치 환경,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 등이 결국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뭐죠?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자, 여러분, 이 시장의 실패에 있어서의 원인은 어떤 게 있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75페이지 거기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는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거든요.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비용인데, 이 평균 비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이 현상이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면 평균 비용이 줄어들면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의 우위가 있으면서 자연 독점이 돼요. 자연 독점이 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 독점은 기업이 하나,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인데, 이 독과점 기업과 같은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해요. 또 뭐가 존재하면은,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은 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또 공공재가 존재해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되죠? 외부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 73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효과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와요. 외부 효과의 개념도 시험에 자주 내죠. 우리가 보면은. 자, 여러분 이 외부 효과 이 개념 또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자,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장 기구는 시장 내에서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시장 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은 뭐죠?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결정돼? 가격은 시장 경계 바깥, 요거죠.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외부라는 명칭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외부라는 명칭.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 이러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제3자에게 의도적인 게 아니죠. 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어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이 편익 또는 이익을 줬어요. 여러분, 이 benefit란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의도하지 않은 이익, 편익을 주었는데 그 편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를 못해. 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플러스 정,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이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또 의도하지 않은, 또 뭐를 입혔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또 손해. 제3자에게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불하지 않는 상태는 또 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외부 불경제.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과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소비는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는 우리가 이 만족을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 사회적인 이익, 편익이나 사적, 개인이 소비함으로써는 이익, 이것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 편익과 이 사적인 편익을 고려하는 거죠. 사회적 편익, 이 사적 편익을 고려하는데, 이때, 이 어디가 사회적 편익이 크면은 정해 외부효과, 사적인 편익이 크면은 요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교육 서비스인데,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취업을 해서 삶의 질이 향상돼 사회적 이익이 더 크거든요. 이럴 때는 뭐가 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가 돼. 과소 소비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 얘기죠. 자, 이때는 뭐죠? 여기는 술, 담배,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술, 담배 소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는 이익보다 그 흡연이 주변 사람의 간접 흡연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암 걸릴 확률이 6배 더 높죠. 피해를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피를 주니까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 남의 피해를 고려해서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남의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남, 암 걸릴 확률 고려해서 자기 담배 끊는 거 아니잖아요. 과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죠? 술, 담배에 대해서 뭐를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해야겠죠. 세금.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돼. 자, 생산일 때는 뭐를 갖고 따져야 돼? 생산은 비용. 생산일 땐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생산 과정에서는 비용을 갖고 따집니다.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을 가지고 따집니다. 자, 여기일 때, 플러스일 때는 사적 비용이 크고, 여기는 요게 크죠. 자, 그러면 기업이 연구 개발 비용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기술 파급 효과, 여러분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의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또 뭐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사회적 비용이 나오죠. 이 사회적 비용은요,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뭐죠? 그 공해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또 공해물, 여러분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고려하지 않고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뭐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또 뭐를 해야 돼? 생산량을 바람직한 양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공해세와 같은 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정해 외부의 효과가 발생하면요, 지역 이기주의 형상이 나타나요. 지역 이기주의 형상인데 please in my front yard, 나의 앞마당, 야드 앞마당에는 뭐를 우리는 공공 편의 시설과 같은 좋은 시설은 들어오는 거 오케이. 이걸 무슨 형상? 핀피라고 하죠. 이걸 핀피 형상을 야기시켜요. 근데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뭐를 야기시켜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들어와서는 안 돼. Not in my backyard. 나의 뒷마당에는 위험, 혐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Not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걸 NIMBY 형상을 야기시켜요.
작년 정답을 여기서 물었죠. 님비 핀피에서. 정의 외부 효과는 뭐죠? 핀피 현상. 공공 페니스를 들어오는 거 오케이. 님비 유염 혐오 공이서 들어오는 건 낫. 안 된다. 부위 외부 효과 관련 있죠. 핀피 님비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작년 시험에 출제를 한 26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올해 시험 외부 효과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외부 효과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공공재는 어떤 성격이에요? 여러분, 공공재는 뭐 아무런 상품이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이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인데,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재화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되려면요, 특성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이 특성 두 가지를 갖춰야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그 특성이 우리는 이 소비에 있어서 우선은 자, TV 방송 시청을 하는데 본인이 TV를 시청해서 편히 만족을 얻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만족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TV를 똑같이 시청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만족을 다 얻어요. 경합이, TV 방송 시청에서 경합이 일어나지 않죠. 이걸 뭐죠? 비경합성.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품을 소비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공공재는요, 이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비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해? 비배제성이야. 예를 들면 뭐죠? 국방 치안 이런 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무임승차자. 이러한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공공재 두 가지 특성인데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우리는 공공재라고 해요. 공공재 두 가지 특성. 자, 76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지구재가 나오는데, 자, 이 지역 지구재는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이 지역 지구재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에요.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재. 여러분,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지구재는 우리는 실시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인데, 문제는 아까 지역지구제는 외부효과 배우셨죠? 이 외부효과를 사적인 민간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지역지구제. 그 짐은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 실시하는 목적, 이것도 출제를 또 27회 했죠.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죠?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요거죠. 근데 시험에는 요 부를 뭘로 출제를 많이 하죠? 요걸로 출제를 많이 해줘.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킬 목적으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인데 또 토지의 개발과 토지에서서의 보전, 이 보전에서서의 또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인데 그럼 여러분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 뭐가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경합. 자, 여러분 용도 지역에 보면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중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 묶어서 관리지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관리지역 내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있고 보전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토지에 있어서 토양이라든지 입지라든지 활용 가능성 여부 이런 걸 보면서 조정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경합을 합리적으로 그냥 조정해주는 수단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 경합을 조정을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요겁니다. 토지 적상평가제도. 우리 시험에 두 번 출제했었죠. 개념. 토지 적상평가제도란 게 나와요. 개론시험에 두 번 출제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이 지역지구제의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76페이지에 지역지구제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우리가 토지은행제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